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포켓3 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크리에이트 콤보를 사신 분은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에 녹음된 게 영상하고 같이 녹음이 되죠. 이번에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녹화를 할 때 마이크로 수음이 되는 것 외에 이 기체에서 따로 녹음되는 것을 파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이크가 두 개 생긴 거죠.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차고 앞에서 찍어줄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 마이크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여기에도 들어가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설정에서 알려드릴게요. 설정에서 아래 보시면 내장 마이크 오디오 백업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켜기, 이거를 켜기로 하시면은 이 기체에 녹화되는 거 하나가 있고요. 이 기체에 수음되는 거 소리만 또 따로 파일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파일이 두 개 생기고요. 만약에 마이크 없이 기체만 사용한다면은 이 기능은 필요가 없는 기능이죠. 영상에 소리가 다 녹음되니까요. 소리를 따로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연결이 안 되시는 분한테는 연결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는 방법은 무선 마이크로 들어가서 TX1, TX2가 있잖아요. TX1을 누르시고요. 여기 설명대로 상태 표시 등이 파란색이 될 때까지 녹화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요 버튼을 파란색이 될 때까지, 파란색이 빠르게 깜빡일 때까지 연동 버튼을 길게 누르기, 전원 버튼 위에 있는 거를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연결됨이라고 하면서 뜨고요. 확인 누르시면은 레벨이 이렇게 보입니다. 소리가 들어가는 양이 보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영상에 이 소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상에. 그러면은 소리를 따로 녹음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기체에서 또 하나를.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은 어떻게 되냐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장 마이크 오디오 백업 켜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켜기를 하시고 이때 녹화 버튼을 누르면 녹화가 시작됐죠. 이때 요거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저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무슨 안녕하세요 곰님. 아 지금 뭐 하세요? 원래 집에 가서 지금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바라님이 보고 싶곰을 외치셔가지고 지금 비교해 볼게요. 녹화가 시작됐죠. 이때 요거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저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네. 아 지금 뭐 하세요? 원래 집에 가서 지금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녹화가 시작됐죠. 이때 요거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저 지금 편집하고 있는데 무슨 안녕하세요 곰님. 아 지금 뭐 하세요? 원래 집에 가서 지금 편집하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소리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나 영상을 찍어주는 사람하고 둘이 대화를 할 때 둘 다 수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은 되게 좋은 거죠. 하지만 편집을 통해서 꼭 음성을 같이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번거로움이 싫으신 분은 마이크를 하나 더 사서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하신다면은 영상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편집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사용한다면은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상대방하고 같이 리뷰 같은 걸 찍거나 뭔가를 소개하거나 그럴 때 대화를 주고받는 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능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진짜 편하게 됐죠. 그래서 마이크가 하나만 있지만 두 개를 쓰듯이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이 마이크를 녹음 기능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영상 끄고 껐습니다.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불이 안 들어오죠. 꺼져 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누르고 있으면 진동이 생기면서 전원이 켜집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켜졌고요. 전원이 켜졌고 파란색 페어링을 찾고 있지만 여기에서 페어링을 할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빨간 버튼 요거를 한번 누르시면 빨간색이 뜨면서 지금부터는 녹음이 됩니다. 이렇게 녹음이 되고 녹음기로 쓰는 거예요. 영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녹음기로 따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DJI 마이크 2가 이제 판매를 시작했죠. 포켓3에 들어와 있는 DJI 마이크 2하고 같은 겁니다.
그 마이크도 이런 식으로 녹음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면 좋은 악세사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난번 매빅3 위에다가 포켓3를 올렸을 때 좀 아쉬웠던 게 진동하고 위로 솟아있는 그 위치가 너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럴 때 이런 마운트를 사용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드론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도 사용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착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위치에 맞게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뭔가 더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야, 너무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아, 근데 괜찮다. 이거는 어차피 등치가 크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액션캠 6이긴 한데 액션캠보다는 제대로 각 잡고 찍어야 되는. 보통 여러분 이런 식의 랜턴에는 이런 식으로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뭔가 전문 촬영 장비가 되는 느낌. 얘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착용을 하고 닫아주면은 이렇게 착용이 됐고요. 여기에서 전원을 키면 이렇게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명까지 키고요. 그리고 샷건 마이크, 이게 블루투스가 아니겠죠? C케이블을 3.5파이로 연결해주는 젠더거든요. 젠더를 여기다 끼시고, 아,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만약에 크리에이터 콤보를 안 사신 분들은 또 이렇게 샷건 마이크가 필요할 때도 있고, 샷건 마이크 크리에이터 콤보 사신 분은 필요 없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샷건을 사용하는 그런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확장성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확장성을 늘리기 위해서 그게 좋은데. 저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액션캠에 관심이 있거나 액션캠을 구매하셨거나 액션캠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